나만 둘렀다면은 에이고 세상 참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 건지. 바이바이. 혜림아. 아버지. 너 방금 어디서 내린 거냐? 저. 미군 집차에서 내린 게 너 맞냐? 혜림아. 누나. 너희 들어와. 아니, 돌아! 아, 무슨 일이고? 와, 그러면 동생. 자, 미안. 너 밖에 잠깐 있어. 응? 혜림아, 무슨 일이야? 내 딸이 양키하고 어울리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응? 아, 혜림아.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딸 간수로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딸이. 혜림이가 미군 집차에서 내리더라고. 혜림아, 직장 상사분이세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집에까지 태워다 주신다기에 타고 온 거예요. 정말이야? 네, 어머니. 직장 상사가 받는 게 여직원을 왜 집까지 태워다 줘? 그런 회사가 어딨어? 아이고, 아이고. 저기, 목소리 좀 낮추세요, 혜림 아버지. 내가 지금 목소리 낮추게 생겼어? 야, 입에서 술 냄새 나는 것 좀 봐. 너 술까지 마셨냐? 아이고, 어? 아이고, 제발, 혜림 아버지. 내 딸이 술까지 마시고 미군 집차에서 내렸어. 당신 같으면 분통이 안 터져. 남들이 보면 뭐라고 그랬겠어. 네가 양색치냐? 어? 혜림 아버지! 아이고, 저거. 이 사람이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어? 동네 막내 떠드실 거예요? 다들 들으라고 광고하실 거냐고요? 너, 혜림아. 당장 회사 그만둬. 아버지. 네가 누구냐? 신신양주장 이치도 딸이야. 그런 딸이 돈 벌러 다니는 것도 눈이 뒤집힐 일인데 양키들하고 어울려 다니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내일부터 너 한 발자국도 밖에 못 나간다. 알았냐? 직장 그만두면요, 아버지. 뭐?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지냐? 할아버지 계시잖아. 설마 그때까지 굶어 죽게 하겠는... 설마 하다가 이 산동네까지 왔어요. 굶어 죽게 하겠냐고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만나기도 전에 굶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아버지? 그래서 나더러 딸 자식 양키하고 계속해서 어울려 다니는 꼴을 보고 있었단 말이냐? 그게 싫으면 당신이 나가서 돈을 벌면 되잖아요. 이 사람 또 물기시처럼 날 또 끌고 들어가네. 어떻게 당신은 그래요? 어떻게 당신은 자식한테 그렇게 험한 말씀 하실 수가 있어요? 나 같으면 목구멍으로 그 소리가 나와도 혀를 깨물지언자 차마 그 소리는 못하겠네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허수아비야? 난 얘 애비야. 애비가 자식이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걸 계속해서 보고 있단 말이야. 아버지가 뭐야? 그래요. 아버지가 뭐예요? 자식을 사주에 내몰고 들어앉아서 자식도 못 믿고 자식한테 험한 소리를 하는 게 그게 아버지냐고요? 이 사람에 당신 말 다 했어? 남들이 아무리 백번 천번 기막힌 소리를 해도 자식을 믿고 감싸주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나도 내 자식 믿어. 누가 안 믿으지? 믿는데. 그럼 됐어요, 아버지. 다음부턴 미국 집차 안 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뭐하니? 누나, 그 회사에서는 술도 마시고 그래야 되는 거야? 아니야. 나 누나 술 마시는 거 싫어. 양조장집 아들이 그런 소리 하니까 이상한데? 너 예전에 할아버지 양조장에 가서 술찌김이 먹고 그랬었잖아. 맛있다고 자꾸 먹어서 정님이랑 같이 취해갖고. 생각 안 나? 생각나. 우리 반 애들이 나만 보면 술찌김이 달라고 매일 조르고 그랬어. 맞다. 너 반 애들 데리고 단체로 양조장에 몰래 들어가고 그랬었지? 누나, 난 그때 애들이 술찌김이가 맛있어서 먹는 줄 알았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배가 고파서 먹었던 거야. 그래. 난 그때 몰랐어. 배고픈 게 어떤 건지. 지금은 알아? 문철아, 너 뭐가 제일 먹고 싶니? 왜? 누나가 월급 타면 사줄게.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어? 그게 아니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냥 매일 밥만 먹었으면 좋겠어. 이제 국수는 싫어. 누나, 술 마시지 마. 알았어. 이제 안 마실 거야. 작은 누나 보고 싶어. 할아버지도. 남자 방에서 나오냐? 아저씨 방이잖아요. 아, 아저씨 남자가 아니라 그런 말 같네. 듣느라니 서운하겠는데? 아저씨는 그런 말 갖고 서운해하실 분 아니세요. 저 들어갈게요. 아, 자 꼬맹아, 나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알았어요. 아, 고맙다. 물에 이렇게 다냐? 꿀이 있길래 좀 넣었어요. 아니, 꿀물 달라고 안 했는데. 아저씨 술 마셨잖아요. 술 마신 다음에는 꿀물이 몸에 좋대요. 아니 누가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요. 그 할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 몰라도 술 드실 줄 아는 분이구나. 그 술 먹고 꿀물 얻어먹긴 머리 털라고 처음이네. 아무튼 고맙다. 앞으로 종종 부탁한다 꼬맹아. 아저씨 나이 몇이세요? 예께 어른한테 나이를 물어보면 쓰나? 그렇게 어른같이 보이지도 않는데요? 뭐야? 그리고 전요, 꼬맹이라고 불릴 만큼 어리지도 않거든요. 안녕히 주무세요. 미스리 어제 잘 들어왔냐? 그 집이요. 어제 쌩 난리 났을 때 아닙니까? 무슨 소리야? 어제 마이클이 그 집차로 집 앞까지 대불다줬나 본데 그걸 가시나 아니 저 미스리 아버지가 봐갖고 네가 양세 시작하면서 머리끄댕이 잡기 일부 직접까지 갔다 아닙니까? 미군 집차에서 내립니다. 양색시냐? 세상이 좀에 거시기 하니까 예. 그 미군하고 말만 섞어도 그 당장에 양세시 취급을 받는 것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미스리 아버지 뭐하는 양반이야? 모르겠습니다. 그 지엄에 말려놓니 마, 그 맨날 양복 쫙쫙 빼입고 나간다 카드에 미스리 엄에도 뭐 좀에 있어 보이고예. 어떤 게 있어 보이는 건데? 풍기는 것이 좀에 그렇다 그 말이지.
시장통에서 잔뼈가 굵은 우리 어미하고는 뭐랄까예 그 질적으로 달라 보인다 할까예. 아무튼 비나 오기 전까지는 좀 날리던 집안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왕년에 금송아지 한두 마리 없었던 집이 어딨냐? 아무튼 마이클이 미스리를 집까지 대불다 준 거 보면 이런 거지 반성사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고 봐야지. 동신무역입니다. 상무님, 이 뭐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얘? 헬로. 마이 네임 이즈 신영식. 마이클. How are you? 영어 억수로 잘하시네, 얘. 오케이. 가보세요. 그 노른자에 먹게 될 것 같아요. 그 마이클이 만나자입니다. 물건 줄 생각인가 봐요. 확실한 거냐? 뭐 만나자고 하는 거 보면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물건값을 너무 후하겠지도 안 되겠지만 야박하겠지도 마라. 첫 거래가 중요한 거니까. 알겠어요. 근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거래처 좀 들렀다가 이발 좀 하고겠다. 집으로 이발사 부르시죠. 있는 집안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너 이거 명심해둬라. 우린 아직 뱁새야. 서투르 그 황세틴에다간 얼마 못 가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을 테니까요. 너 돈 쓰고 다닌 걸 보면 도가 지나쳐. 돈을 벌려고 돌아다니는지 쓰려고 돌아다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시... 자중해라.